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. 공경하는 스승님 덕분입니다. 원시법문 신행합법 시대로 가면서 과학의 역할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. 존경 가르침 주소는 과학의 역할은 여러분 과학은 정확하게 아시면 좋겠습니다. 과학이 뭐냐? 한마디로 말해보세요. 이걸 모르면 과학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합니다. 과학이란 이름이 뻥이에요. 속지 마시라고요. 과학자의 생각이에요. 과학자의 생각이라고. 과학자라 이름 빼버려. 사람의 생각이라고. 더 빼버리고 지 생각이다 이 말이에요. 똑바로 알아야 돼. 과학이란 타이틀을 붙여가지고 사람을 현혹하지 말라고요. 과학자의 생각이라고. 똑같은 것을 보더라도 과학자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해석을 한다고요. 이걸 먼저 아시라고요. 그래서 과학자가 이렇게 확 열려야 돼요. 특히 과학자가 무심해서 영감 받는 수준이 오야지 해석의 차원이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. 예. 우리가 과학의 힘에 의해서 많이 그거는 뭐 딱 맞는 거라고 막 믿고 들어가고 막 그걸 뭐 많이 인용하는데 물론 그게 많은 검증을 거치고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믿음이 가도록 하는 면들은 있다. 그러나 어디까지나 끝에는 해석이 들어가야 된다. 그 해석할 때 과학자의 생각이 들어간다는 걸 알아야 된다고. 그래서 과학이라는 이름에 속지 마시라. 내가 더 넓게, 깊게, 높게 알아서 해석했다. 그 옛날에 뭐 과학자 이름으로 했는데 지금 많이 바뀌어 있잖아요. 쉽게 하나만 할까요? 우리 뇌는 재생이 안 된다고 제가 어릴 때부터 계속 들었어요. 지금은 뭐라는 줄 알고 뇌도 재생이 된다 이렇게 해요. 그래서 과학으로 막 알았다고 막 이야기를 하지만 계속 바뀌고 있다고. 왜? 혼이 머리 굴려서 행 것이라서 전지전능한 영이 일러준 것하고 다르다.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아시면 더 이상 이름에 속지 않는다. 어디까지나 내 생각이 내려놓은 상태에서 전지전능한 영의 느낌을 받는 가르침으로 전하는 것. 그럴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섯 가지 신통력도 사용되고 다섯 개 눈도 사용이 된다. 지금은 이런 시대를 제4의 물결이라고 합니다. AI나 로봇에 아직도 놀아나고 있다는 거죠. 그래봤자 우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 그걸 데이터를 가지고 사용할 뿐인데 말입니다. 이제는 한 단계 올라서야 된다. 공양하셔야 될 시간이 됐네요. 나와서 사진 한번 탁탁 찍고 얼른 가서 공양하도록 할게요. 덕분입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.